오늘은 한가하네. 이럴 때 쉬엄쉬엄 하면서 개꿀 빠는 거지. 겁나 바빠지겠네. 서현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알바는 잘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와봤다. 언니 후식이 걱정돼서 왔겠지. 뭐라고? 아, 아니야, 아무것도. 그 손님, 뭘로 드릴까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아라니, 그건 노잼이다. 이런 카페에 왔을 때 시그니처맨이나 리뷰가 좋은 걸 먹어야지. 아, 왜? 아가 얼마나 만들기 편한데가 아니라 먹는 건 취향 존중 좀 해줘. 그렇고 세대가라종 라떼 하나, 현식 에스프레소 하나 내오거라. 15,000원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 왜 깜짝이야, 또 뭐 시킬 건데?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보라색 손님, 뭘 더 시키시겠어요? 기름이 중단 케이크, 땅땅콩 버터 컵케이크. 이 두 개 하시겠어요? 그 두 개 빼고 종류별로 다. 와! 어? 주임님, 그렇게 많이는 힘들지 않을까요? 저기 있는 종류만 15가지가 넘는데. 그래서? 아, 아닙니다. 서현 씨, 계산해주세요. 내가 계산한다.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어허, 내가 산대도? 제가 사게 해주세요. 아무나 좋으니까 빨리 계산 좀 해라. 자, 마지막 케이크. 오라라라라라라. 오호, 잘 먹었다. 북태평양 대왕고래 같은 년. 이제 일어날까요? 어, 그래, 곧 영화 시작할 시간이군. 주사연, 이따 집에서 보자. 알았으니까 빨리 가. 룰루리 랄라리, 배가 부르니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구만.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미카, 이거 서두르지 않으면 영화 시간이 늦겠는데. 서두르자고. 주임님, 조심하세요. 여기 보도블록이 많이 울퉁불퉁해서 위험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것쯤은 주임님.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 네, 그 무거우셨을 텐데. 아니요, 전혀요. 너무 가벼우시던데요. 아, 그럼 목이 타네. 제가 주세요. 자, 여기요. 어머. 보라색의 검은 흑발, 꼭 펜지꽃 같아요. 네? 이거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님, 영화 시간 늦겠어요. 빨리 가요. 주임님은 그런 남자가 취향인 걸까? 왜? 영화가 재미없나? 아니에요, 재밌어요. 거기 조용히 좀 해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액션씬이 아쉬웠구만. 나였으면 아주 박살을 냈을 텐데. 그래도 재밌었다, 그치? 네? 아, 네, 재밌었어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나? 아까부터 집중을 못하는군. 이봐요, 펜지꽃 아가씨. 아, 펜지꽃 아가씨를 기다렸어요. 예? 네? 저를요? 잠시 아가씨랑 따로 얘기해도 될까요? 보이? 안 돼요! 금방 다녀오마. 안 되는데. 펜지꽃 아가씨, 난 아가씨를 본 순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통한달까? 어머, 이런 적극적인 사람! 나랑 좋은데 가지 않을래요? 좋은데요? 네, 아가씨의 맑은 영혼에 슬픔과 외로움이 묻어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가시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어머, 그거 참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 일행분께는 다음에 보자고 하고 저와 함께 가시죠. 자, 그럼 갈까요? 죄송합니다. 네? 저에게 그렇게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마워요. 그치만 당신의 열렬한 구애 받아줄 수 없겠네요. 무엇보다 저는 선약 있는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예의가 없진 않답니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랑 나는 운명이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유산우, 가자! 주인님! 아니, 잠깐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장 놓아라! 그냥 좀 따라오라니까! 와, 주임님, 대단해. 주임님, 팔에 상처가. 유산우, 경찰 뜨기 전에 빨리 가자. 네, 네. 주임님은 날 몇 번이고 도와주고 지켜주셨는데 나도 주임님을. 네, 무슨 일로?
등록하러 왔습니다.